포드나 버스 정장을 점령한 불법 주정차를 겨냥한 스마트폰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간단한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내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뚜렷한 원인이 나오지 않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이 도내에서만 13명이 됩니다. 조국을 되찾기 위해 헌신했던 이들의 후손들을 만나봤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횡단 보도나 버스 정류장을 점령한 얌체 주정 차량들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더 이상 이런 불법 주정차는 발붙이기가 어려워집니다. 다음 주부터 스마트폰 주민신고제가 도입되는데요. 간단한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량 한 대가 횡단보도 한가운데 떡하니 세워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돌아 길을 건너야 하는 상황. 불편함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번에는 버스 정류장. 불법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표시에도 정류장마다 승용차가 세워져 있는데 운전기사와 탑승객 모두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좀 이기적인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소방시설 주변엔 차량을 세우면 안 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 전라북도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앞선 얌체 주정 차량들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사진을 찍어 앱으로 신고하기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사진 촬영 두 장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은 뒤 앱에 올리기만 하면 돼 이용법도 간단합니다. 전주를 비롯한 10개 시군에선 오는 17일부터 김제와 임실, 무주, 장수에선 늦어도 24일 이전에 스마트폰 주민신고제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봄철을 맞아 도내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생 간 감염으로만 추정될 뿐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 학교마다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사고가 재발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두 건의 학교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당장 급식이 중단되고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두 개 학교 모두 급식과 조리원 그리고 교실 내 집기에서도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서는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일단 학생 간 감염이 의심되기 때문에 책 걸상과 교실 출입문을 염소로 소독하는 등 대중요법식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뿌리면 효과 있다고 보세요? 효과가 있든 없든 저희는 최소한 어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니까. 학교에서는 급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실 소독을 해도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언제든지 식중독이 재발할 수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와버리면 저희들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애들이 어디 가서 뭘 먹고 왔길래 저렇게 됐을까. 그럼 다음에도 꼭 걸릴 확률이 있을지 않을까. 보건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개월씩 걸리거나 아예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아서 학교 대응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인을 빨리 파악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만큼 원인 파악 기간을 단축하고 최초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격리시키는 등 보다 세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송성환 도의회 의장의 거취를 묻는 의원 의견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의장단은 모임을 갖고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의장의 사퇴 여부를 묻는 전체 의견을 오늘까지 상임위별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의장단은 사퇴 요구가 많을 경우 다음 주 송 의장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인데 사퇴를 거부하면 불신임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수지를 이유로 새만금에 해수 유통 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전북에 왔습니다. 환경단체가 해수유통 전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지만 조 장관은 말을 아끼며 속 시원한 답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국가 예산 4조 원 규모의 새만금 수질 대책이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수질을 잡겠다던 정부의 공언이 무색하게 대부분 구간은 여전히 목표 수질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해수유통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환경단체는 조 장관에게 새만금 물관리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습니다. 계속 담수화만 정책을 가지고 간다면 새만금은 재앙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조 장관은 환경단체의 요구에 극도로 말을 아꼈으며 전면 담수화로 1년간 새만금 호의 수질을 측정해보자는 제안에도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습니다. 담수화해서 1년 평가를 해보자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단은 하기 힘들고요.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단체는 엄청난 예산이 드는 실패한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또 수질 대책이 끝나는 내년에도 목표 수질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담수화를 전제로 해서 도시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국제적인 도시를 만드는 데 불가능하다. 새만금 수질 평가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환경단체가 공동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해수유통과 담수화를 놓고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고창과 부안은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계기로 수년간 해상 경계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어제 최종 판결을 내놨습니다. 헌재는 국가 기본도 대신 새로운 경계가 필요하다며 고창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고창과 부안의 오랜 해상 경계 갈등에서 헌법재판소가 고창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기본도상의 해상 경계가 부안의 부속 도서인 위도를 표시한 것뿐이라는 고창군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민들의 실생활권 등을 고려해 고창 앞바다가 부안군 권한이었던 기존 경계 대신 새로운 경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고창군은 어민들의 답답함이 해소됐다며 일단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민들 수건이었던 막힌 바다를 열었다는 면에서 좀 의미가 있고 또 해상 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이 있었다. 부안군은 수십 년간 행정력을 미쳐왔고 위도 주민을 포함한 군민들이 어업활동 등 실효적 지배를 해온 만큼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직 새로운 해도가 명확히 제시된 것이 아닌 만큼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헌재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해상경계 획정 도면이 지금 아직 선고 안 됐잖아요. 그걸 좀 보고 저희들도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에 대해서는 아직 특정 지자체가 권한을 갖는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고창의 행사 권한을 일부라고 표현하면서 두 지자체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 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전주 상산고에 대한 평가는 원칙대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헌재의 결정은 자사고 입학 기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서 이번 헌재의 결정과 무관하게 자사고 평가는 예정대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었죠. 전북 지역에도 임시정부에 참여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군자금을 모으고 만세운동에 헌신했지만 고초를 겪다 세상을 떠난 애국지사들을 되새겨봅니다. 허윤우 기자가 후손들을 만나봤습니다. 익산에 사는 윤필립 씨는 아버지인 윤건중 애국지사를 과묵하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23살의 젊은 나이에 전주에서 3.13 만세운동을 주도하고 상해 임시정부에 합류해 국무원 참사로 활동했지만 해방 후에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끝까지 항구했습니다. 고초를 겪은 다른 동지들에 비하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독립 선언서 등 자전거 빼대다가 숨겨가지고서는 함불로 착송해서 전주역에서 그것을 찾으셔가지고 전주 3.13 만세운동을 갖다서는 전개하는데 주동적 역할을 하셨다. 김일두 애국지사의 손자 김상곤 씨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항상 불편한 몸으로 몸져 누워 계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8년 동안의 옥고로 몸이 상해 해방 이후에도 고통 속에 눈을 감았습니다.
의병으로 가담해 일본군 수십 명을 사살하고 상해 임시정부 통신원으로 군자금을 모으며 활약했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서를 폭파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제 그 돈 몇 들어와 있는 걸 보고서 이제 가사를 정리하셔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폭탄 수십 개를 구입하셨어요.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전에 어떻게 그 정부가 누설이 돼가지고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헌신했지만 이처럼 침묵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전북 지역 독립유공자는 모두 983명.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에 몸담았던 13명의 독립운동가의 뜻을 이어가는 기념식이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가재를 팔아 군자금에 보탰던 손혜원 애국지사, 의친왕이 상해 탈출을 도모했던 강태동 애국지사의 후손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사과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항하기 위해서는 자주정신을 더 키워나가야. 자주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며 그 뜻을 이어나가기 위한 앞으로의 과제를 되새겨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익산 원광대학 원룸 거주자들의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익산 경찰서는 어제까지 임차인 75명의 피해를 신고해 현재까지 피해 신고액이 2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원룸 소유자인 43살 A씨는 지난 9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추가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상생형 일자리 모델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전라북도는 상생형 일자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군산의 자동차 생산 모델과 완주의 수소연료전지 활용 모델 등 시군에서 종합된 일자리 모델을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상생형 일자리는 기업 유치와 함께 노사 민정이 신규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정부는 상반기 안에 두세 개 일자리 모델을 추가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향전의 배경지인 광안루는 황해 정승이 남원에 유배된 1419년 건립한 곳으로 올해로 600년이 됐습니다. 남원시가 광안루 60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입니다. 황희 정승의 아들 황수신이 묘사한 광안루의 모습입니다. 광안루원이 건립 600년을 맞아 남원시가 기념 현판 제막식을 갖고 광안루의 역사와 가치를 계승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8월 중에 600년 기념 주간을 정해 광안루원을 야간 개장하고 다양한 행사도 열기로 했습니다. 이 광안루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또 앞으로 이곳 남원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아름다운 사랑을 간직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수군이 시티투어 버스를 운행합니다. 버스는 오전 8시 반 전주 한옥마을 르윈호텔 앞에서 출발해 농계 생가와 도깨비 전시관, 덕산 계곡, 뜸봉샘 등 장수 주요 관광지를 돕니다. 특히 오는 23일부터는 장수 봉화산 산철쭉을 관람하는 특별버스가 운영됩니다. 순창군이 발효소스 토굴의 최신형 VR 체험 콘텐츠를 마련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콘텐츠는 VR 기기로 단순 영상을 봐왔지만 신규 콘텐츠는 참가자가 콘텐츠 안에서 플레이어로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재미를 더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기들이 4차 혁명에 맞게 VR 그런 걸로 다 대체되니까 그런 VR 기기들을 더 자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효심 행정을 강조해온 임실군이 어르신들이 미세먼지와 더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345개소에 에어컨을 설치한 데 이어 공간이 넓은 169개소에 벽걸이 에어컨을 추가하고 341곳에는 공기청정기도 설치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도내 유일의 공인국제대회인 군산 새만금 국제마라톤 대회가 오는 14일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국내외 만여 명의 건각들이 풀코스와 하프, 10km, 5km 종목에 출전해 월명 종합경기장과 금강변 코스에서 레이스를 펼칩니다. 이번 대회는 일요일 오전 8시부터 MBC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부안군 출생 축하금이 배 이상 오르는 등 출산 장려 시책이 확대됐습니다. 부안군은 그동안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다섯째 이상 1000만 원이던 출생 축하금을 조례를 바꿔 첫째는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또한 셋째 아이 이상은 건강관리비를 기존 120만 원에서 144만 원으로 올렸고 넷째 아이 이상 출생용품비는 400만 원으로 계속 지원합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전북대병원에서 80대 노인이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82살 A씨는 뇌종양 수술을 받은 부인을 간호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 3층에서 떨어져 급히 의료진의 처치를 받았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과 보육 등의 거점이 될 혁신타운이 도내 조성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자로 전라북도를 최종 선정하고 앞으로 3년간 14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옥구 예정 부지에 혁신타운을 조성해 1,200여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협동조합 설립으로 4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경기전 수복청 주말 상설 공연이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펼쳐집니다. 남원 국립민속국악원이 다양한 전통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토요국악플러스가 내일 꽃을 주제로 마련됩니다. 동요가수 이성원과 함께하는 동요 콘서트가 내일 완주 삼례책마을 잔디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소리누리 뮤직스토리가 마련한 뮤지컬 사랑과 전쟁이 내일 무진문화공간에서 열립니다. 디제잉과 코미디를 결합한 주수박쇼가 내일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제5주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념식이 오늘 도교육청 야외광장에서 있습니다. 수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수상 사고 대비 대국민 체험 행사가 내일 군산 음파호수공원에서 열립니다. 지역의 문화재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익산 문화재 야행이 오늘부터 이틀간 왕궁리 유적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18회 모악산 진달래 화전축제가 올해 대원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무주 은민의 날과 함께하는 무주 봄꽃축제가 내일 등나무 운동장과 무주읍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이 5도에서 낮 기온은 17도, 익산은 3도에서 17도, 동부권은 무주가 2도에서 17도, 장수가 1도에서 15도, 서해안권은 군산이 5도에서 14도, 고창이 3도에서 16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과 장수, 부안에서 나쁨 수준을, 나머지 지역에서는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